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는 남자, 토론오맨, 토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짧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88년생으로 2000년도에 가족과 같이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은 캐나다 런던으로 갔는데, 캐나다에 런던이란 도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캐나다 런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살면서 대학은 두 번을 갔는데 처음 간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06년도에 간 런던에 있는 웨스턴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서 생물학을 전공했죠. 두 번째 대학을 간 건 2017년 28살 때고 토론토 근교에 있는 토론토 대학 미시사카 캠퍼스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을 다시 간 이유는 취업이고 돈을 더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죠. 27살 때까지는 정말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 20대들이 대학에 들어가도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듯이 저도 방황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아깝네요. 젊었을 때는 방황을 해도 되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3년, 4년 이렇게 오래 가면 정말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매우 낮아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죠. 평생 20대는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그 시간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현재를 무기력하게 보내면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너무 아깝잖아요. 어쨌든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나선 2022년 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정말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던 시기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걸 봤는데 그때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 거의 8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초창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취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AMD라는 회사인데 같은 업계에서 1순위인 엔비디아 다음 가는 회사죠. 정말 직업적으로 만족도도 높고 매일매일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 유망성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대 후반까지는 삶이 잘 안 풀렸는데 30대 중반인 지금 일적으로 잘 되고 있고 제가 전에 방황한 시간만큼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방황 중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지금까지 토맨이었습니다.